피지를 나물딱지게 다 빼내실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 자극이 하나도 없죠. 속건조가 아주 싹 잡힙니다. 근데 이거 쓰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하얗게 올라온 짜잘짜잘한 화이트헤드 그런 것들도 정돈이 잘 되더라고요. 피부에 수분을 딱 가둬놓고 싶을 때 써주면 아주 좋거든요. 종합적으로 굉장히 피부 진정에 좋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요즘 환절기라서 피부 컨디션도 들쑥날쑥하고 또 여전히 각질, 블랙헤드, 피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직접 써보고 효과를 본 거칠거칠한 피부를 매끈하게 다시 되돌리는 데 필요한 피부 결 시트키템을 모아서 가져왔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여러분, 일단 피부 표면이 거칠어지면 가장 중요한 게 충분히 수분을 잘 넣어주는 건데, 이게 그냥 각질이랑 피지랑 올라온 그 위에다가 수분을 끼얹는다고 해서 피부 결이 다시 좋아지지 않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쭉 따라하실 수 있게 클렌징부터 순서대로 제품을 알려드릴게요. 친절하죠? 우선 보습감을 넣어주기 전에 피부 표면에 있는 피지들부터 싹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가장 자극 없이 데일리로 쓸 수 있는 방법이 클렌징 오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클렌징 오일을 써주고 있는데, 제가 잘 쓰는 거는 이미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마녀공장 그리고 주미소 한스킨 클렌징 오일이에요. 이 제품들이 피부에 자극은 덜하면서 화장도 좀 잘 지워지고 블랙헤드에도 효과를 봤던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 추천을 드리고요. 클렌징 밤도 도움이 돼서 많이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클렌징 밤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저 오일 세 개 제품들은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이미 충분히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따로 뭐 제형이나 이런 거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피부 전체적으로 피지가 약간 올라왔을 때, 많이 거칠한 거 말고 살짝 거칠한 느낌이 들 때, 그럴 때는 오히려 너무 강하고 센 제품들을 쓰면은 피부에 필요한 피지까지 다 벗겨져서 모공이 더 넓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데일리로 순한 클렌징 오일을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클렌징 오일을 쓴 다음에 너무 뽀득하지 않은 약산성 세안제로, 저는 젤 클렌저를 잘 쓰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로 2차 세안을 해주시면은 빡세지 않은 피지들, 살짝 그 야간 애들, 그런 애들은 싹 정돈이 됩니다. 그리고 클렌징 오일 쓰실 때 생각보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꼼꼼하게 롤링을 정말 잘 해주셔야 되고 이온수로 유화를 잘 시켜줘야 돼요. 이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냥 냅다 바로 헹궈버리거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온수로 꼼꼼하게 롤링을 해줘야 모공 사이사이 깨끗하게 유화가 되면서 씻겨 나온다. 자, 근데 이렇게 데일리 케어를 해주는데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부위가 있죠. 코. 이게 쉽지 않아. 코는 우리 얼굴에서 피지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부위인데 웬만한 제품들로는 케어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쓴 제품은 이겁니다. 메디힐 블랙헤드 멜팅 클리어 코팩이에요. 이미 제가 월간지나 올영 추천템 영상에서도 수차례 내돈내산으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익숙하실 텐데, 사실 제가 붙이고 뜯어내는 타입, 그리고 불려놓고 긁어내는 타입, 이런 거 진짜 많이 써봤어요. 이게 코 수술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코가 갑자기 이게 그 없던 게 들어와가지고 아무튼 모공이 커진다, 없던 게 싹 생겨,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싹 받는 거지. 아무튼 제가 이런저런 제품들을 많이 써봤습니다만 진짜 코팩 중에 1등이에요. 제가 써봤던 코팩들 중에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동안 쓰셨던 코팩이 효과가 없었다, 아 코팩 그거 못 믿겠더라, 믿을 게 안 되더라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진짜 이거 꼭 한번 써보세요. 구성은 피지 연화, 스패출러, 모공 수렴 이렇게 세 단계가 한 세트고 총 4회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다른 이유가, 저는 시트 때문인 것 같은데, 이 시트가 약간 월남쌈, 갑오징어 같은 그런 재질이에요. 그 뭔가 몰랑몰랑하면서 피부에 착 달라붙는, 이 피지가 뿔려지는 동안에 시트가 다 말라버리면 말짱 두루뭉기잖아요. 근데 얘는 탁 붙어있는 채로 촉촉하게 쭉 유지가 되니까 그 안에서 진짜 피지를 가둬놓고 팬다. 이렇게 피지를 충분히 불려주고 듀얼 피지 스패출러로 피지를 걷어내줍니다. 여기서 저만의 팁이 있다면, 피지가 부드럽게 불려진 채로 제거를 해야 자극도 없고 마지막까지 남은 피지를 다 걷어낼 수가 있잖아요. 요 피지 걷어내는 작업을 할 때 시트를 반만 까요. 그리고 반을 일단 먼저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반은 계속 그 안에서 촉촉하게 불려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을 또 떼가지고 피지를 남은 걸 걷어내주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끝까지 불려진 피지를 나물딱지게 다 빼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패출라가 또 요물인 게 그냥 별다른 스킬 없이 혀클리너 쓰는 것 마냥 쓱쓱 걷어내주면은 블랙헤드랑 피지가 그냥 술술 나와요. 제가 메디힐 코팩을 자주 쓰는 편인데도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왕창 한 숟가락씩 나온다. 자, 이렇게 피지를 시원하게 다 빼주고 나면 마지막 스텝 3 시트를 10분 동안 붙여가지고 모공 수렴 진정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또 에센스 양이 많아서 남은 양은 그냥 얼굴에다가 두들겨주셔도 좋아요.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광고가 아니지만 진짜 진심을 담아서 극찬을 했을 정도로 요거는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템이고 또 사용하고 나면은 코가 싹 매끈해지는 느낌이 여타 코팩들하고는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다가 이 화장을 딱 해보면은 파운데이션이 싹 야, 그 기분이 좋거든요. 그것도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해결하기 힘든 코 쪽 피지는 요 메디힐 코팩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사용을 꼭 해보시고요. 다음 제품을 소개해드릴 건데 이제 나올 제품들이 피부 각질을 제거해주는 아하, 바하, 타하, 라하 요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중복해서 사용하시면 피부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꼭 같이 쓰지 마시고 따로따로 사용하시길 권장드린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요거예요. 코스알엑스의 아하 바하 클래리파잉 트리트먼트 토너. 요것도 제가 영상에서 여러 차례 추천을 드렸죠. 짧게 설명할게요. 요거는 스킨케어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각질 제거 잘 해놓은 다음에 이제 수분 쫙 먹여주러 가는 길에 요거 싹 들렸다 가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뿌려주는 타입 토너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아하 바하 사과수 성분이 들어있는데 약산성 제품이라서 매일 써도 자극적이지 않고 매일 스킨케어 전 단계에 요거를 뿌려서 흡수시켜주면 돼요. 요게 참고로 이 완전 비슷하게 생긴 화이트헤드 제거하는 제품이 있거든요. 걔는 눌러서 짜서 쓰는 타입이고 얘는 미스트 형식으로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착각을 하셔가지고 예전에 댓글에 하나 있더라고. 짜서 쓰는 타입 걔는 꽤 세거든요. 화이트헤드 파워 리퀴드인가? 이름이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 매일 쓰시면 안 됩니다. 요거 뿌리는 타입 요거는 매일 쓰셔도 괜찮습니다. 여튼 요 제품은 피부 표면에 아주 가벼운 각질을 정돈해주기에 좋은 템이에요. 뭔가 요걸로 수분감을 먹여준다기보다 그냥 스킨케어 들어가 하기 전에 가볍게 산뜻하게 자신있게 피부결 정돈 한번 하고 간다 그런 느낌으로 첫 단계에 써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템은 요거예요. 이츠 스킨 파워 10 포뮬라 LI 토너 패드. 요거는 제가 최근에 구매를 해서 쓰기 시작한 템인데 여기에 감초산, 바하, 타하 성분이 들어간 패드라서 닦아주면서 피부 표면 결 정돈을 해주기에 좋은 제품이었어요. 패드 면도 굉장히 부드럽게 사용하기에 괜찮았고 즉각적으로 피부 결이 딱 정돈이 된다 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써보니까 효과는 꽤나 있는 편인데 자극이 그만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데일리로 쓰시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만 그렇게 좀 간격을 두고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 쓰고 나니까 광도 나면서 뭔가 이렇게 하얗게 올라온 짜잘짜잘한 화이트헤드 그런 것들도 정돈이 잘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 템은 요거예요. 아비브의 그린 라하 모공 패드 클리어 터치. 요거는 수분감도 있으면서 많이 자극적이지 않게 가볍게 피부 표면을 정리해주기 좋은 템이에요. 우리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필링 젤이나 스크럽까지 쓸 정도의 각질은 아닌데 뭔가 막 화장할 때 요런 데 이제 씻기 힘들잖아요. 요쪽에 뭐 화이트 헤드가 탁 올라오고 뭔가 그 묘하게 신경 쓸 때 그럴 때 요거 써주면은 괜찮아요. 저는 요거를 얼굴에 얹어가지고 팩토로 한 10분, 15분 사용을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엠보 있는 부위로 살살 닦아내주면서 쓰고 있는데 팩토를 하기에 패드가 살짝 두껍기는 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지만 요 패드가 좋은 게 반을 가릴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가운데 점선이 나 있어서 그냥 살짝 찢으면 바로 찢겨요. 그리고 또 에센스도 굉장히 많이 적셔져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닦아내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는 팩토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엠보면으로 살짝 닦아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피부 민감한 분들도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극감 사용감이라서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쓰셔도 괜찮지 않나 그런 템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피지, 블랙헤드, 각질 제거에 포커스를 맞춘 템들이었고요. 이렇게 각질 케어를 해준 다음에는 굉장히 잘 수분을 듬뿍 차곡차곡 잘 쌓아줘야지 모공도 넓어지지 않고 또 피부 결도 매끈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분템들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들 중에 왜 예전에 영상에서 썼던 제품은 소개를 안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오늘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는 피부결에 포커스를 맞춘 제품들이기 때문에 각질 제거에 특화된 친구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분감 때려 넣어주기 좋은 제품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그 부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템은 이거예요. 에스트라 에이시카 365 소프트 진정 팩패드. 이거는 각질 케어 뒤에 토너 팩으로 써주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내내 다 써도 상관이 없지만 저는 특히 이런 환절기 때 좀 피부가 많이 건조하다고 느껴지는, 까실까실해지는 그런 시기에, 살짝 추울 때 특히 이거를 좀 더 추천을 드려요. 이 패드는 보면 원단이 민감성 피부에도 쓸 수 있게 앞뒤로 원단이 같은 제품이고 피부에 진짜 자극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에센스도 피부 장벽 케어에 도움이 되는 뭐 마데카 소사이드, 알란토인 이런 원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에 특히 좋습니다. 이 패드 면자체가 굉장히 얇고 밀착력이 좋기 때문에 요거는 각질 케어 후에 토너 단계에서, 토너를 한두 번 바르고 쓰셔도 괜찮아요. 어쨌건 토너 단계에서 요거를 토너 팩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템은 요거예요. 요거는 각질 제거 후에 촉촉하게 수분감 딱 먹여줄 때 시작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이게 에센스가 진짜 뚝뚝 떨어질 정도로 흠뻑 적셔져 있어가지고 무조건 토너 팩을 해야 아깝지가 않아. 그래서 요것도 토너 팩으로 꼭 사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여기도 8종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요. 속건조에 특히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느꼈고. 살짝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거는 성분을 자세히 봤더니 안에 약간의 파하 성분이 들어있더라고요. 앞에 각질 제거를 해주는 단계에서 만약에 파하 성분이 들어있는 걸 썼다, 그 날에는 요 제품은 살짝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순하게 피부 속건조를 쫙 잡아주는 용도로는 굉장히 잘 썼던 제품이어서 요것도 추천. 자, 그리고 다음 템은 요거예요. 웰라쥬의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100 앰플. 요거는 각질 제거하고 살짝 예민해진 피부에 속건조 잡아주는 용도로 차곡차곡 레이어링해서 쌓아주기에 참 좋은 앰플이에요. 이 제품에 고순도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데 사용감은 굉장히 가볍고 또 흡수도 굉장히 빠르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속건조 심하신 분들이 특히 각질 제거한 다음에 레이어링하는 용도로 꼭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좋습니다. 지금 두 병째예요. 그리고 화장 전에 발라도 안 밀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템은 요거예요. 그린그린 대나무 히알루 수분 부스팅 세럼. 요거는 이 웰라쥬 앰플이랑 굉장히 비슷한 제형감의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 그린그린이 웰라쥬보다 아주 약간 더 꾸덕한, 약간 더 되직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속건조가 좀 더 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레이어링 용도로 쓰시기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각질 제거 후에 두세 겹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면은 속건조가 아주 싹 잡힙니다. 화장 전에도 발라봤는데 화장 안 밀립니다. 오늘도 발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템은 이렇게 모델링 팩 두 제품입니다. 메디힐의 더마 모델링 파우더, 그리고 린제이의 프리미엄 쿨 티트리 모델링 마스크. 모델링 팩은 진짜 확실하게 피부에 수분을 딱 가둬놓고 싶을 때 써주면 아주 좋거든요. 앞에 세럼, 앰플 요 단계까지 충분히 잘 발라주고 그거를 더 효과적으로 흡수시킬 때, 뭔가 오늘 좀 스페셜 케어가 필요하다, 그런 날에 써주기 딱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델링 팩을 하면 공기랑 딱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발랐었던 화장품들의 유효 성분이 피부 밖으로 나갈 데가 없으니까 피부 속으로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쫙 효과적으로 흡수가 되고 피부 온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진정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모델링 팩이 살짝 피부에 있는 노폐물을 흡착하기도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굉장히 피부 진정에 좋다. 이게 귀찮아서 사실 매일 하기는 힘들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주면은 피부 진정되는 정도나 또 각질이 올라오는 양이 적어지는 거를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귀찮지만 정말 효과는 확실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두 제품 제가 묶어서 추천을 드린 게, 사실 저는 뭐 어떤 게 대단히 더 좋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좀 자주 사용할 것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린제이 모델링 팩, 요게 대용량이니까 요거랑 모델링 팩 하는 도구 있어요. 그 쿠팡에서 하나 시키셔가지고 요렇게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냥 나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가끔씩 밖에 안 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요 메디힐 걸로도 충분하니까, 요것도 또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서 골라먹는 맛도 있고, 거기다가 얘는 앰플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거칠어진 피부를 보자기로 만들 수 있는, 제가 피부 결에 도움을 받고 있는 제품들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여러분도 오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나온 템들 활용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살펴 들어가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시죠.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 뿅.